게 저한테는 제일 큰 난관인 것 같아요. 자, 우리 사장님과 어머님 안대를 벗어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벗어주세요. 네. 보겠습니다. 아, 눈부셔서 안 보이는데요? 눈부셔. 눈부셔도 안 보여. 잠깐만. 어딨어? 봤어? 봤어? 봤어요? 안 봤어요? 엄마는 봤어. 아, 저렇게 됐구나. 예, 예. 우와. 엄마는 봤어. 너무 예뻐. 예예. 예예. 우리 저 귀엽네. 사장님 귀엽네. 네. 귀여워요. 귀엽죠? 네네. 저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아. 오. 우와. 오, 이쪽에 그냥 튀어났구나. 이 매장의 기본적인 테마가 터디 체험관입니다. 후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네,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 냄새를 멀리 펼치도록 이걸 열어놨습니다. 붕어빵 만드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안 들릴 수가 없죠. 야, 와, 대박이야. 길거리를 걸으시면서 시선을 감탈할 수 있는 요소들 되게 많이 넣었어요.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엽다. 어떡해. 오! 우와. 철원에 있는 소속 매장인 것을 저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어요. 야. 철원 지역의 유명한 것 중에 수수와 팥이 있거든요. 오. 네. 눈에 딱 보이는 시원한 저 통창도 이쁜 거 같고. 네네. 아, 저렇게 됐네. 네. 구조도 일단 제일 많이 맞춘 거. 구조가 엄청 많이 맞겠다. 기존 매장의 유지가 사실은 어느 정도 유지되면서 이 브랜드와 제일 잘 맞는 공간으로서 여기를 만들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올랑올랑이라는 일단 카페명 대신에 애매한 상품 대신에 딱 봐도 누가 봐도 아, 붕어빵집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게끔 큼지막하게 판매하는 메뉴를 상호에 넣었고요. 예예예. 예, 예. 네. 네. 서울에 이렇게 되게 뭐라 그러지? 약간 그 핫하게 있는 어떤 그 왜 조그만 가게들 있잖아요. 이런 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느낌. 아기자기하게. 네, 아기자기하게. 그죠. 예. 간판이 마음에 들어요. 간판 마음에 들어요? 네. 예, 제목이 와수수 붕어빵. 와수수 붕어빵. 와수수. 너무 잘 맞아요, 와술이랑. 그리고 2층 사실 시선이 되게 많이 뺏겼었잖아요. 예. 2층이 많이 조금 왜 뭔가 바뀐 건가요? 2층에 시선이 좀 덜 뺏기는 것 같은데. 진짜 이 시선 많이 뺏기는 게 없어졌다. 이 코너가 사실은 가장 눈에 많이 띄는 공간이기 때문에. 네, 맞아요. 자, 간판 보시면 여기가 물이 좋은 건물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간판을 보시면. 간판을 보면은. 간판을 보면 물이 좋아서. 오, 뭐야? 오, 움직이네. 네, 붕어가 살아 있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붕어. 우와. 오, 네, 붕어가 살아있습니다. 팔딱팔딱 뛰는 붕어. 우와. 디테일. 붕어 살아있어. 어머, 붕어 살아있네, 진짜. 우와. 디테일. 신기한. 네, 디테일. 붕어가 살아있는 붕어가 움직이게끔 이렇게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야, 이것 때문에 저 위에 시선이 조금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네, 물 좋은 곳에 사는 붕어인 거죠. 살아있는 붕어. 그냥 움직이네. 너무 귀엽다. 어떡해.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건물에 새를 들어온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터미널 이렇게 끼고 도는 거잖아요, 여기가. 네. 위치가 좋은 위치네, 여기. 건물의 입지로서 코너 입지는 되게 좋은 위치예요. 에이트리치예요, 상권에서. 그냥 이렇게 옆면으로 계속 이어진 파사드에서는 사실은 한쪽 면밖에 볼 수가 없는데 고객에게 두 면을 모두 노출할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장점이죠. 네. 그리고 안쪽에 들어있던 주방을 바깥으로 빼내서 그래서 붕어빵 구우는 모습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곳으로 위치를 바꿨어요. 예. 와. 완전 가깝네요, 진짜. 코너에서 지나가시다가 네, 붕어빵 만드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네. 시선이 뺏기네요. 안 들릴 수가 없죠. 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코너를 도시는 분들도 어머, 저기 붕어빵 맛있겠다라고 보실 수 있게. 그럴 수 있네. 그리고 여기 앞에 여기 뚫어놨네요.
그래서 후각을 자극하기 위해서 네,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가 밖으로 풍겨야지 사실은 붕어빵 구워진 냄새 참을 수 없거든요. 네. 아, 그럼요. 와. 그 냄새를 멀리 펼치도록 이걸 열어놨습니다. 그럼 뚫리는 것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냄새가 요거는 그럼 테이크아웃 가능한 건가? 그렇죠. 바로 여기서 주문하고 테이크아웃 가능할 수 있도록. 네. 아, 메뉴판 주문 네, 여기서 받을 수 있네요. 그렇죠. 안에서도 하실 수 있지만 여기서도. 네. 네. 와. 마음에 들어. 이 창이 되게 마음에 들어. 그렇죠. 원래 창을 내고 싶었거든요. 여기. 네. 창을 내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저기 지금 이 안쪽에 뭐가 있네요. 붕어 돌아다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네. 붕어가 돌아다닌다고요? 어디요? 오, 그러네. 아, 그러네. 여기 패드에. 네. 진짜? 어디? 여기, 여기. 아, 있네, 있네. 어, 여기 돌아다니네. 저게 모래가 아니라 수수입니다. 아, 수수예요? 붕어빵이어서 약간 수족관처럼 해놓은 건가요? 그렇죠. 수수밭을 띄워놓는 붕어. 네. 숨겨진 이런 디테일함들이 있어서 고객들이 지루하지 않게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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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매장의 기본적인 테마가 4D 체험관입니다. 4D. 네. 그래서 당연히 시각은 보는 거고. 우와, 너무 예쁘다. 그리고 후각으로 냄새를 맡는 거고. 와. 그리고 미각으로 막는 건데. 야. 소리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매장이 되겠어요. 저 진짜 이번 매장은 정말 저의 자존심을 걸고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매장으로 만들었어요. 매출이 제일 잘 나오는 매장으로 만들었어요. 방송 촬영에 이쁜 매장 이게 아니고 그냥 사장님들이 돈 벌 수 있는 매장으로 저는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점 하나 저를 믿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줄을 쓰셔가지고 현재 15명 웨이팅. 테이크아웃 하시는 거 맞으시죠? 테이크아웃 하시는 거. 드시고 가시는 거 맞으시죠? 테이크아웃 하세요? 테이크아웃 손님 들어가세요. 테이크아웃의 힘인 거죠? 네, 그렇죠. 한 달 매출을 하루에 내실 수 있는 거죠, 붕어빵으로서. 아... 네. 그러면은 이제 들어가 볼까요? 네, 매장 안에. 안에 4D라고 하니까. 아니, 사장님들 먼저 들어가세요. 사장님 먼저. 어머니랑 같이. 예. 자, 들어가시죠. 네. 예. 이야. 아, 너무 이쁘다, 여기가. 네. 와. 어머. 아. 치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네. 요거는 좀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아, 테이블을. 이렇게 변했습니다. 너무 예뻐요. 야, 이게 뭐야? 어떻게 하면 좋아? 와, 대박이야. 어머. 와. 철원에 있는 토속 매장인 것을 저는 느낌을 최대한 살리고 싶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 지금 분위기가 약간 공방 같다. 네, 맞네요. 네, 이것도 원래 소 염을 주는 염물통이에요. 그거를 테이블로 만들었어요. 예. 우와, 너무 예쁘다. 저는 70대 분이 오셔도 재밌고 좋아하실 수 있는 네. 근데 MZ들이 와서도 좋아할 수 있는 그 중간 포인트를 잡았어요. 귀여워요. 어머, 어머, 어머. 이게 뭐야? 지루할 때쯤 이렇게 한번 이거 나오면 이렇게 이거 뭐야 하면서 이렇게 파리 예 글로벌하게 뮤즈까지 가요. 딱 MZ들이 좋아할 만한 키치한 사운드와 아트. 야 귀여워. 네.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리 유 대표가 대단한 게 저 전체적으로 이 안에 붕어하고 수수를 구석구석에 막 녹이고 있어요. 엄청 많아요. 네? 쑥 들러보면 붕어가 돌아다니고 있고 쑥 보면 수수가 있고 맞아요. 와수수 그것 봐. 네, 수수수수수. 여기 앞에 되게
이런 거를 놓고 싶었거든요. 뭐라 메뉴가 있는데. 네, 맞아요. 소품들을 책장 같이 해가지고 놓고 싶었는데 그게 딱 돼 있어가지고 여기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주방이 넓어져서 일단 제일 좋고. 아, 이거 진짜. 주방 넓어져 좋고. 전에보다 사실은 주방이 훨씬 커졌어요. 주방이 엄청 커졌다. 네, 주방이 엄청 커졌어요. 저기가 그냥 살아있네. 네, 저희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아, 그래 동선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예, 주방이 저희 그대로 살아있고 여기까지 나왔는데 근데 좌석 수는 거의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여기가 더 넓어 보이지 왜? 네. 좌석 수는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야. 이 협소한 매장에서 결국은 앉아서 먹고 가시는 고객이 아무리 많아도 여기에서 테이크아웃해 가시는 고객들이 사실은 저희의 가장 메인 타겟인 고객이고 저희 메뉴도 어디 붕어빵집 가서 앉아서 먹고 간 적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죠. 저희 항상 싸가잖아요. 싸가기에 네. 너무 좋은 메뉴이고 지난주에 있었던 매장이 정원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전에는 뭔가 신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막 그런 것들의 핵심이었던 여기는 붕어빵이 주인공이다. 콘텐츠를 가장 메인에 노출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터미널에 버스 타러 왔더라도 배가 좀 출출해. 그러면 붕어빵 이거 하나 딱 해가지고 타가지고 먹으면서 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손님들이 좋아하시고 손님들이 접근하시기 쉬운 메뉴가 사실은 진짜 메뉴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붕어빵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아니면 붕어빵 안 드셔본 분 없을까요? 네, 저는 재벌 회장님들까지도 붕어빵은 다 드셔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가장 접근성이 좋은 메뉴로 근데 그 메뉴를 남들과는 다르게 만드는 게 그게 가장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리고 토론이 여기 시골이니까 붕어빵 좀 있을 것 같잖아요. 붕어빵집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토론이 붕세권이 아니었습니다. 네, 없어요. 이제 붕세권이 되는 거예요.